안녕하세요, 다이더커님들. 이번 영상은 배터리 다이에 사용되는 배터리 용량 테스터기 리뷰 영상입니다. 제가 18650 중고 배터리들을 좀 갖고 있는데요. 이 배터리 팩 작업할 때, 바로 팩 작업하지 않고 이 배터리 개별 용량 측정을 해서 그것을 조합해서 이제 팩 작업을 해야 되는 거 아시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 배터리 용량 테스터기가 필요한데, 제가 최근 구매한 그 600W짜리 방전기 같은 경우는 하나만 사용할 수 있거든요. 바로 이런 직을 이용해서 18650 배터리 요거 하나 끼워가지고 개별로 이걸 측정해야 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요. 그래서 이걸로 하기에는 너무 여러 개의 배터리를 측정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리고 기존에 이 제품 말고 이거 동일하게 이렇게 두 개만 측정할 수 있는 제품이 있거든요. 그것도 뭐한 번에 두개 측정 가능하니까 괜찮긴 한데, 지금 이렇게 새로 나왔습니다. 이게 나온 지는 뭐 오래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이제 한 번에 이제 네 개의 그18650 배터리 용량을 이제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구매하게 되었고, 중고 배터리 특성상 이 노후화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 배터리 용량 측정은 반드시 필요한 것 같고요. 이거를 또 사용해 보니까 좀이 메뉴도 간단하고 사용하기 편리해 가지고 여러분들께 오늘 이걸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이 모습은 지금 깜빡거리는 거는 지금 보면 이제 이 4번이 4채널 이네 번째 배터리고 이제 충전 중이라는 거거든요. 또는 방전 중일 때든 충전 중일 때든 이렇게 깜빡거리고요. 이건 점 등이 된 상태는 충전이든 방전이든 내가 이제 선택한 메뉴를 다 완료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나중에 보여드리기로 하고, 제품을 좀 보시면 저는 두개 구매했거든요. 이게 제품을 보면 이렇게 나오고 박스로 되어 있고요. 내용물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고, 요거는 이제 요거 이제 배터리 이제 빼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여기 넣어서 이렇게 딱 지렛대로 빼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거는. 그리고 이렇게 생겼고, 이제 요거는 한 번에, 네 개의 배터리를 충방전 할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전원은 여기 DC 5V인데, USB 그 C 타입으로 이제 여기 꼽고, 여기 꼽습니다. 제가 테스트를 해보니까, 이 전원을 두개다 넣어줘야지 제대로 된 전류하고, 방전 전류하고 충전 전류가 나오고요. 요거 하나만 꼽게 되면은, 요거 하나가 요거 두 개를 담당하고, 또 이쪽이 전원이 이쪽 두 개를 담당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하나만 꽂아서 네개다쓸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충전 전류나, 방전 전류나 그런 것들이 좀 떨어지게 됩니다. 제가 이제 이거 하나 꽂게 되면 이두 개를 담당한다고 했으니까 각 충전이 1A씩 각각 이제 넣어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거 하나만 전원이 넣어진 상태에서 나머지 두 개를 넣게 되면 이 충전 전류가 더 훨씬 뭐 2분의 1로 또는 3분의 1로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번에 하나의 전원을 4개를 쓸수 있지만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 그래서 가능하면 두 개의 전원을 독립적으로 넣어주고, 4개 다할 때는 이제 독립적으로 두 개의 전원을 다 넣어주는 게 좋습니다. 그렇고, 그다음 메뉴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 사용법은 지금 보시면, 자, 사용법은 지금 보시면은, 요거는 채널 변경입니다. 채널 변경. 1채널, 2채널, 3채널, 4채널. 그죠? 지금 1채널은 제가 한번 완전 충전을 하고 방전을 했거든요. 컷오프 전압을 2.7V로 해가지고 방전을 하니까 방전된 양이 2502mAh 나왔고, 그 다음에 컷오프 전압이 2.7일 때 컷오프 되고요. 그때 이제 방전량이 나오고, 그 다음에 다시 전압이 회복이 돼서 3.2V가 됩니다. 그 다음에 밑에는 시간당 전력량, 그 다음에 내부 저항값, 그 다음에 방전된 시간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채널 표시, 이 스테이터스는 현재 지금 현재 끝났기 때문에 엔드라고 나오는데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방전을 하게 되면 디스차지라고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방금 제가 진행한 모드가 이제 디스차지 모드니까 DSC, 그다음 컷오프 전압, 루프는 원인데 이 루프는 뭐냐면 충방전을 한 9번은 반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 오토 모드일 경우에 이제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한번 좀 이따 보여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채널 변경하고 이두 번째도 이제 완료가 됐잖아요. 여기 LED가 점등이 돼서 얘도 지금 2.7V 컷오프 전압해서 방전했을 때 1A로 방전, 최대 맥스 1A거든요. 방전이 그것도 이제 2516. 그래서 각각의 요 중고 배터리 그 방전량을 체크해 둔 다음에 제가 팩 작업할 수, 할수 있을 양만큼 배터리를 모아서 테스트한 배터리를 모아서 이제 조합해서 이제 팩 작업을 하면 될것 같고요. 요거는 지금 앞서 요 영상 전에 지금 완료한 겁니다. 채널 1, 2. 그 다음에 채널 또 변경하면 3번은 지금 충전 중입니다. 충전 중. 그래서 아직도 깜빡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충전을 계속 하고 있고요. 그 다음 충전되는 양, 뭐 충전되는 시간과 내부 저항값, 그 다음에 현재 볼티지 이런 게 나오죠. 두 개를 지금 제가 지금 충전 중에 있습니다. 그 4.2V 다 왔기 때문에 최초 1A로 이제 충전하지만 점점점 그 우리가 그 만충 전압에 가까워지면 전류가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0.32A가 됐고, 그래서 요렇게 지금 충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요거 두 개를 빼고 또 충전 모드 또 방전 모드 한번 설명드릴게요. 요거는 요렇게 빼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넣어서 빼면 빠집니다. 요거는 지금 방전됐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 기록을 해두기로 하고요. 이렇게 차례대로. 그다음에 준비된 배터리를 다시 이제 끼워 넣어 보겠습니다. 지금 위쪽이 마이너스거든요. 마이너스에서. 지금 이제 배터리를 빼면 좀 볼게요. 다 지금 리셋이 됩니다. 모든 값들이. 지금 방전량은 그대로 있는데 한번 넣어보죠. 넣어보면 리셋이 되는지. 그리고 얘가 지금 매뉴얼에 보면 그냥 전원을 입력하고 얘를 그냥 배터리를 꽂으면 바로 내부 저항값이 측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내부 저항이 기존 앞전께, 내부 저항이 지금 리셋됐나요? 9999 리셋이 됐고, 마이너스고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예. 3.75V 나오고 내부 저항값 나오는데, 방전량 이런 것들은 리셋이 안 되네요. 한번 이제 눌러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채널 1이고, 그 다음에, 자, 요첫 번째 버튼을 누르면, 보시면, 이제, 모드, 스탑, 루프, 요게 변경이 됩니다. 그럼 지금 제가 차징할 거니까, 모드 여기 위에 올라온 상태에서 이 옆에 거 누르면, 오토 모드. 자, 지금 다 리셋이 되네요. 그죠? 그다음 다시 오토는 충방전을 몇회할 거냐 그럴 때 쓰는 거고요. 차징, 디스차징, 오토, 차징이니까 차지해 놓고요. 그 다음에 또 요걸 누르면 요게 이제 스타트 스탑 버튼입니다. 스타트 스탑, 요건 채널 변경, 그죠? 그리고 스탑 전압은 상관이 없죠. 이 자동으로 4.2V에서 이제 만충이 될 거니까요. 그 다음 현재 상태는 엔드고, 그 다음 스타트를 누르면 자 스테이터스가 스타트 차징 모드로 바뀌고, 모드는 차징, 그 다음에 1A로 차징이 되는 거죠. 그 다음 차징되는 양, 그 다음 시간과 내부 저항값이 나오죠. 두 번째 것도 넣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거 넣으면 바로 자동으로 인식해서 2번이 되고요. 그 다음 또 현재 전압 나오고, 다요 앞전 거 값들이 있는데, 이제 바꾸게 되면, 지금 차징이죠? 차징. 차지로 바뀌면 다 나머지 값들이 리셋되고요. 그다음에 이거 스타트 누르면 얘도 1A로. 그래서 파워가 이거 하나 넣게 되면 이두 개를 담당합니다. 1A씩. 근데 지금 보시면 여기 다행히 요게 지금 충전이 완료됐네요. 아니면 1A 가진 않을 텐데 지금 충전이 완료돼서 한번 볼까요? 3번. 자, 만충이 되고, 862mAh 충전이 됐고, 그죠? 시간은 1시간 7분 걸렸죠. 그 다음 4번. 4번도 4.16V, 878mAh 충전이 되었고, 시간은 1시간 7분. 내부장은 44. 네, 요거는 이제 방전시키면 돼요. 방전해서 이제 잔량을 체크하면 되겠죠? 자, 방전될 때는 얘를 또 추가로 넣지 않아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전원을.
방전해 보겠습니다. 이제 3번부터 3번 그 다음에 여기 모두 변경이 됐죠. 디스차징 일단 다 다른 것들 다 리셋 됐고 컷오프 전환 27 요건 스타트. 자 방전하게 되면 요 팬이 충전할 때보다 더 빨리 돕니다. 세게. 이제 방전 되겠죠. 1A로 방전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4번 또 디스차징 바뀌고 그 다음에 컷오프 20.7 스타트 이것도 1A로 방전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1A로 충전이 되고 있고요. 1번 2번도 거의 이제 1A 정도로 충전이 되고 있고요. 0.9 조금씩 내려가죠. 전압이 올라갈 때마다. 자 이렇게 한 번에 전원을 추가로 넣어주면 한 번에 충전을 1A씩 할 수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방전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이 기기 하나로 4개의 18600 중고 배터리들을 그 내부 용량을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한번 해놓으면 한 두세 시간 가니까요. 이렇게 놔두면은 아마 이제 다 자동으로 다 멈추고 하니까 이렇게 두고 딴 볼일 보시면 됩니다. 절대 집을 나가시면 안 되고 뭐 옆방에 가거나 이래서 뭐 다른 볼일 TV 보시거나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자동으로 되니까 저는 이제 요거 하나 더 추가로 해서 이제 한 번에 8개 이제 배터리 잔량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요거 간단히 요거 배터리 용량 테스터기 살펴봤고요. 뭐 써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서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그럼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